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어떻게 시장 공략해 볼까요? 내일 시장 미리미리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미리 보기, 오늘은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뭐 2월 들어서는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지난주에 그랬던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는 양상이에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온도차가 약간 있긴 한데, 네.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지수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고, 지수 연관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 구조적으로 성장이 되는 섹터나 아니면 지금 정부 정책 관련주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한 상승이 그렇죠. 나왔었고, 저 PBR 관련주도 이제 조정이 좀 오나 싶었는데 금융주 위주로 먼저 다시 시세가 시작되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까지 조금 이어지는 상승이 나온다면 저 PBR 관련주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26일 날 이제 정부가 밸류업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을 좀 기점으로 셀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지는 만약에 흐름이 나온다면 총선까지도 모멘텀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AI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엔비디아 겨룰 AI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133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트렌드가 아직까지도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 쏠릴 수 있다라는 네.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반도체와 AI 섹터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으면 조정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래도 조정 속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뭐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 양쪽이 지금 강하거든요. 이쪽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네. 오픈 AI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 소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서비스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챗 GPT도 굉장히 시장에 혁명을 좀 일으켰지만 이 소라라는 서비스는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문자를 입력하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돼 있는 편집 기술인 키네마스터가 먼저 상한가를 갔고, 관련해서 이제 딥페이크가 요새 영상으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인 클라우드웍스도 좀 움직인 모습인데, 영상하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4x4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늘도 변동성을 만들어줬고, 네. 이노뎁까지도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테마의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강했지만 내일도 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와 클라우드웍스 그리고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내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섹터나 이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라 관련된 이제 문자,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기술이 또 공개가 되면서 관련된 업종이나 섹터, 우리 시장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 알려드렸죠. 요것들을 잘 흐름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AI 반도체 구동 기반을 하는 통합 IP 솔루션 설계 및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AI 반도체가 손정희가 투자를 했고 계속되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동사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수혜주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글로벌 기업과도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뭐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30개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글로벌적으로 20개 기업밖에 이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과점 시장이다. 또 시장 파이를 굉장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년 동안 매년 98% 정도로 평균을 나누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좀 손색이 없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확실하게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도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진입장벽도 높고 AI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을 하고 성장성도 좀 담보가 되어 있다. 근데 단점으로는 조금 주가가 살짝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2월 들어서 좀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AI 쪽으로 트렌드가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지만 동사의 시가총액이 한 6,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월 13일과 2월 14일 동안 거의 5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이 박스권을 다 소화한 자리에서 5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다라고 보여지고 상승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유의미한 매수 포인트로 1차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목표가는 이 신고가를 돌파해서 33,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입니다. 그래서 61선 이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어쨌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인공지능 AI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이게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야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장 유망 섹터에서도 이 소라 관련된 영상 변환 관련된 이런 섹터들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잘 발굴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의미 있는 매물벽이었던 이 저항선이었던 27,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좀 상승 한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내일 시장의 시초가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장 미리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